이제 안 끊기는 것 같은데. 삶이 안 들어서 안 끊기는 거니까. 안 끊긴다. 어? 아닌가? 네. 네. 마지막 질문을 한 세 개만 받고 저희는 밥을 먹어야 돼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우리 엔지분들이 컴백을 굉장히 원하시는 거 보네요. 한 지 오래되긴 했습니다. 저희가 한참 딱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아! 범규 생일 축하해줬냐고. 아, 제가 라이브 때 전화를 못 받았던 걸로 아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물론 다음날이지만 제가 비타민 선물해주면서 네,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까지 했어요. 차마 이제 말을 못했는데, 이걸 아예 만약에 이게 범규 형이 이걸 보고 있더라면 말을 하는 거지만, 제가 밤에 이게 절대 변명이 아니라 밤에 퇴근을 해서 범규 형이 이렇게 생일 거 카톡에 떴길래 뭐 선물 고르고 있었는데 선물 고르고 있다가 잠들었어. 선물 카톡에 선물 고르고 있다가 잠들었어. 절대 제가 모르고 그랬던 게 아니라 스미마생 범규 형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몰래 카페 한번 갈게요. 카페 한번 가서 범규 퍼폴더도 받고 해야겠네. 네, 아무튼 범규 생일 축하해줬습니다. 그거 있잖아, 주황 그 뭐 맛있는 비타민. 아, 뭔지 알아. 그 파란색 그 스티커로 붙여있는 거. 뭔지 알지? 아파아 위에 알약. 아, 맞아 맞아, 같이 먹는 거. 그 어때도 너무 예? 어때도 너무 어때도 너무 어쨌든 넘넘이래요. 어쨌든 그거 선물해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범규 생일 네, 고맙다 했어요. 네. 그거 좋죠. 세계 최강의 비타민. 좋은 거 해줬네. 좋은 거 해줬습니다. 네. 세계 최강의 비타민입니다. 거의 카페인 수준이야. 아. 기타 몇 살부터 배웠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다가 몇 년을 쉰 거지? 한 7년 정도 쉬었다가, 한 6년 정도 쉬었다가 근래다 시작한 겁니다. 너무 오래 쉬었어. 되게 오래 쉬었네 기타를. 거의 쉰 시간이 더 길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 7년이라 해서 다 그걸 친 건 아니니까 중간중간 이제 친 거지. 맞아. 3년 치고 7년 쉬고 다시 지금 몇 개월씩 다시 치고 있습니다. 7년즈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임? 되게 낯가려운 질문. 벌써 말하기 힘들다. 이거 나중에 제가 좀 생각이 좀 정리되면은 뭘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네. 나중에 더 엔진과 친해지면은 저의 오글거림을 다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때 제가 얘기할게요. 저도요. 종선아, 운동 시작했는데 근육통 조언 좀. 이건 무슨. 근데 근육통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색다르다. 근육통 오면 좋은 거예요, 운동할 때. 좋은 거긴 한데, 아, 이것도 진짜 사람마다 신체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저희 팀에서도 근육통 많이 오는 친구 있고 안 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근육이 찢어지면서 이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뭐냐, PT쌤 말 들어보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꼭 근육통이 있어야지만 근육이 늘어나고 제대로 운동한 거는 아니래요. 그냥 근육통 계속 맨날 안 온다고 운동을 제대로 못했나 하고 물어봤는데 안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올 경우에는 그렇게 붙는. 맞아요. 뭐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붙으려면은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맞아요. 좀 건강하고 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야. 맞아요.
그런 거 다 알면서 저는 안 합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관절 안 다치게 조심 꼭 하시고요. 이제 근 뭐 어떤 운동 하신지 솔직히 들은 건 아니지만 근력 운동하면 진짜 관절 많이 다치거든요. 무릎, 팔꿈치, 손목, 손가락, 어깨, 골반 다치지 않게 꼭 조심하시고요. 네. 보호대 다 차고. 보호대 차고 자세 똑바로. 이승 아. 운동 안 하는 거 오히려 좋아. 라고 하시네요. 아 저는 예 저는 나만의 저만의 철학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엔진 또 이제 비웃는다. 근데 진짜예요 진짜. 네. 저는 슬렌더 컨셉으로 가시죠. 예, 저 이대로가 진짜 좋아가지고 그냥 운동 물론 하면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 다 하지 말래요. 운동. 아무튼 여러분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치킨 도착했답니다. 내일 커버요 여러분. 제이가 드디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진짜 근데 제가 저 되게 귀가 좋은 편이거든요. 좋은 편인데도 딱 들었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좋았습니다. 되게 진짜 좋아가지고 그리고 둘이 되게 약간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되게 좀 그래서 엄청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엔진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간부 만간부. 네, 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네.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